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이야기했던 문츠 바베큐 소스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베큐 소스는 가게에서도 문츠의 육공방에서도 팔고 있는 그 소스고요. 뭐 원하시면 개인적으로든 상업 용도로든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꽤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재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스푼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그람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 10g, 고춧가루 15g, 후추 10g, 마늘분 15g. 이 마늘분은 마늘 분말이 아니고 100% 마늘로 되어 있는 마늘분입니다. 마늘분 15g, 양파 분말 10g. 이 양파 분말에는 뭐 전분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요. 그 다음 설탕 50g 이렇게고요. 자, 그리고 액체류로는 케첩 500g, 머스타드 25g, 우스터 소스, 우스터 셔 소스라고도 하고 우스터 소스라고도 하는데, 우스터 소스 10g, 메이플 시럽 50g입니다 그리고 물 200g. 물은 한 150에서 200g 사이로, 조금 더 가볍게 드시고 싶으면은 200g, 조금 찐득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뭐 한 150g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따뜻한 물, 뜨거운 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을 부어줍니다. 자, 케첩 같은 소스류랑 분말 가루가 한 번에 만나면은 양파 분말 전분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뭉텅이 가루가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서 물에 먼저 가루를 풀어줍니다. 뭐 외국 유튜브에서 바베큐 소스 레시피를 검색하시면은 뭐 거의 들어가는 종류는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거기서 뭐 비율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가 생기는데, 저도 나름 연구했는 레시피지만 뭐 많이들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레시피는 그냥 그대로 공개합니다. 자, 가루가 충분히 풀렸으면 소스류들을 부어줍니다. 자, 이 소스를, 바베큐 소스를 한번 끓여주셔도 되고요, 안 끓이셔도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끓이시면 좀 더 뭐 신맛이 날아가고 단맛이 조금 더 올라오고 좀 더 찐득하고 강한 바베큐 소스 맛이 나고, 끓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가벼운 맛이 납니다. 끓이거나 끓이지 않은 거나 두 가지 다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하셨다가 드시면은 훨씬 맛있습니다. 바로 드시는 것보다. 이 바베큐 소스 레시피가 정말 맛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바베큐 소스는 스모크 향이 나는 액상을 넣습니다. 근데 뭐 전문적인 바베큐 샵이나 뭐 그런 곳에서는 훈연을 하기 때문에 벌써 고기 자체에 훈연이 입혀져 있는데 소스에다가 추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투머치입니다. 투머치. 저는 소스는 조금 더 가벼운 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자, 농도 한 이 정도 보이시죠? 이걸 숟갈로 풀면은 그냥 쭈루루 떨어지는 정도예요. 점성이 거의 없는 정도. 자, 소스는 잘 풀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문츠 바베큐 소스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하루 숙성하셨다가 드시면은 정말 맛있을 거예요. 돼지, 소, 닭 요리 전부 다 잘 어울립니다. 치킨 시키셔서 소스 부족하시면은 요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매우 맛있습니다. 튀긴 닭에다가 뭐 당연히 바베큐에는 다 잘 어울리고요.
뭐 돈가스에도 올리고 진짜 뭐 만능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상태로 한 두 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보관도 꽤 오래 가능하니까 한번 만들어 두시고 좀 오랫동안 드셔도 됩니다. 문추 바베큐 소스를 바른 버팔로 윙입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직 하루 숙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먹는데도 소스가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소스는 다양한 곳에 찍어 드셔도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